라디오 부스에서 열리는 라디오 버스킹. 밴드 호피폴 라이브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네, 핸드폰으로 찍느라고 지금 박수를 못 치고 있어요. 소리라도 질러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현상 씨,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P카페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호피폴라의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소리 질러. 자, 등장할 때 지금 나오 흐르는 노래가 현상 씨가 직접 만든 곡이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네. 곡이에요? 지난 5월에 나온 이제 싱글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네. 밤산책이라고 네, 제가 쓴 곡입니다. 아, 좋다. 네, 요즘 같은 날 산책하면서 요즘 바람이 그날도 좀 덜 더워졌는데 네. 요즘 같은 날 딱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저녁에 딱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하현상 씨는 밴드 경연 프로그램인 슈퍼밴드 우승팀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 전에 김광석 가요제 경연대회 출신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네. 저 몰랐어요. 어떤 곡으로 어떻게 또? 네,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네.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가요제 처음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네. 네. 지금도 고등학생 아니죠? 지금 이제 20대 딱 중간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중반이라는 표현 안 써서 다행이에요. 아, 그렇죠. 네, 20대는 이제. 중반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도 너무 애띤 네. 얼굴이라. 아. 네. 그래서 어떤 곡이었어요, 그때? 그때 아마 김광석 선배님의 네. 사랑했지만을 불렀던 사랑했지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대상 타고 이랬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겠는데 네. 장려상이어서 네, 어디 장려상이 가서 어디예요? 네. 장려상은 뭐 아무나 봤나요? 자, 현상 씨는 신인 시절부터 뭐 정말 대가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유명 드라마 OST 곡을 많이 불렀네요. 처음 네. 불렀던 OST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제 첫 OST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네? 이제 바로 불렀던 OST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바람이 되어요? 네. 어땠어요?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뭐 내노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부담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완전 많이 됐죠. 일단은 뭐 그런 OST 녹음하는 건 이제 살면서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를 이제 휴학한 애송이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그때, 스스로 애송이래. 네. 그때 당시에 뭐 신승훈 선배님, 백지영 선배님, 네, 뭐 박효신 씨, 뭐 김윤아 씨, 선배님, 김윤아 선배님, 멜로망스 선배님 해서 막 네. 엄청 다양한 이제 그런 분 가수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쟁쟁했다. 거기서 이제 띡 하현상 이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던 네. 띡 하현상 재밌네요. 아니 사실은 제가 하현상 씨 나온다고 그러길래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드라마 OST 불러서 너무 반가웠기도 했고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 자, 나의 해방일지. 아, 이거 네. 워낙에 대작 드라마 OST가 섭외가 들어왔었네요. 되게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네. 이렇게. 겸손하게 또 얘기해 네. 주시는데 그 해방일지에는 어떤 노래였죠? Be My Birthday라는 곡이었고요. 야. 극중 이제 그 구시의 사랑 테마. 약간 그런 테마로 이제 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거 들으면 너무 그 드라마가 생각날 것 같은데, 아, 우리 뭐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네, 갑자기 그렇구나. 이런 부탁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리버브를 살짝 걸어주시면 아, 그런 것도 저희가 바로바로 네. 바로 드립니다. For the first time I met you, remember waiting until the stars found you with me. It was still in silence, but I've got the feeling on my own.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무반주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탁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사실 드라마 보다가 처음 이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팝 가수인 줄 알았어요. 약간 네. 뭔가 이렇게 톤의 어떤 느낌이 네,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네. 팝 가수의 그런 약간 감성?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는데 하현상 씨더라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더 반가웠었는데 자 오늘 하현상 씨 라디오 버스킹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첫 곡으로 들려줄 라이브는 어떤 곡이에요? 네, LP 카페에 이제 나온다 해서 좀 이렇게 어떤 1970-80년대의 곡들을 좀 이렇게 골라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상 씨는 몇 년생이에요? 저는 98년생입니다. 98년생. 네. 한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LP 수집을 되게 이제 젊으셨을 때 많이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와 집에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한번 방청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방청이 좀 신청을 대신 해드려야 되는데 꼭 해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그 추천한 곡은 어떤 네, 곡이에요? 그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에서 메릴 스트립이 불렀던 곡으로도 유명하죠. 네. 네. 아바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곡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라이브석으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야 현상 씨가 부르는 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아바의 Winner Takes It All이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현상 씨의 연주와 노래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여기 나오면 공통적으로 특징이 방청석에는 이제 오늘 대부분은 하현상 씨 팬분들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시느라고 박수를 많이 안 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홍이 없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어폰 잠시만. 지금 튜닝을 이어폰이 네, 지금 네. 기타를 조금 이렇게 둘러져서 네. 튕겼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상 씨, 바로 우리 라이브석에 계시니까 네. 다음 노래를 바로 한번 이어서 청해드리면 네. 어떨까요? 좋습니다. 박진경 씨가 스카프 휘날리면서 노래하던 메리 스트립이 떠오르네요. 현상님이 불러주던 주다니 너무 좋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허정은 씨가 아까 우리 해방일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하현상 추앙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지선 씨는 산과 계곡에 숨겨진 깨끗한 물 같은 목소리예요, 현상님. 참 청아하게 들렸죠. 과찬이십니다. 뭔가 이렇게 네. 조금 떨리는 그 듯한 그 느낌이 더 뭔가 청아함을 더 더했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 준비한 라이브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90년대 더 거슬러 올라가요? 네, 90년대 중반으로 네. 알고 있는데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라는 곡입니다. 야, 네. 이 곡도 고전인데요. 네. 이제는 자 그러면 현상 씨가 네. 또 어떤 느낌으로 불러줄까요? Now and Forever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forever I will be your man. 아, 오늘 라디오 버스킹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불러주신 라이브가 The Winner Takes It All, 네, 아바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였습니다. 참 이 기타 리프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정민 씨가 아이고 퇴근해야 되는데 점점점 하셨고 뭐 네, 퇴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강금아 씨는 지금 빨래하려고 준비하다가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넋 놓고 앉아서 듣고 있어요. 목소리도 멋지고 노래도 정말 잘해서 움직일 수가 없네요. 와 OST를 왜 부르는지 알겠어요 하셨습니다. 박현희 씨는 컨트리송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보컬입니다. 배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음악 듣기에 심취해서 참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오늘 포크포크했죠. 고진주 씨가 하현상 당신 때문에 과외 1시간 컷하고 보고 있어. 허정은 씨는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현상 너가 나 먼저 꼬신 거다. 자, 답 좀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뭐. 네. 네, 장의진 씨가 여심 저격하는 목소리 유재 인간 하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 Now and Forever는 그 이 곡도 어머니가 선곡을 추천했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 이 노래를? 이 곡은 어머니가 추천해준 곡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들었던 곡인데 어디서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예,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우연찮게? 예, 우연찮게 어디서 이렇게 듣고 리프가 되게 좋았던. 아,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리프였죠. 근데 보니까 현상 씨가 그 서울예대 실용음악 전공이던데. 예, 한 학기만 다니긴 했는데. 아, 한 학기 다녔어요. 예. 어쨌든 경쟁률이 그때 어마어마했다고. 138대 1이요? 이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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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죠. 네, 내가 알려드리는. 네. 네. 당시에 그 면접은 어땠어요? 기억나요? 네, 뭐 면접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때 그 심사해 주신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이 뭐죠? 이렇게 이제 여쭤보셨던 게 실용음악 전공의 면접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완전 무슨 산업혁명이죠? 거의 뭐 그냥 아무 대답 못하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시기에 한참 화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붙을 줄 알았어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아무 대답도 못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무 대답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분위기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오늘 현상 씨가 LP 카페에 나온다고 그래서 직접 또 LP를 또 들고 오셨어요. 어떤 LP예요? 네. 이거는 제가 팬분한테 선물 받은 LP인데. 아, 선물 받은 LP예요? 제가 꺼내면 되나요? 아, 제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 네. 아, 올려놓았어요. 네, 이미 불 위에 이렇게 냄비 올려놨어요. 네. 끓이시거나 하면 됩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의 이 앨범만 내고 죽은 가수인데 제프 네. 버클리라고. 요절했죠, 안타깝게도. 네.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신청하시면서 직접 또 들고 오셨어요. 자, 직접 가지고 온 LP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 들으면서 자, 현상 씨랑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로 다시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를 여는 곡입니다. 남이 슬픈 인연. 저희가 LP 카페 나미의 슬픈 인연으로 문 열었습니다. 오늘 LP 카페는요 라디오 버스킹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진주 씨가 옆디님 현상군
엄지손가락에 왜 밴드 묶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네. 아 이거요? 밴드 아, 왜 이거. 했어요? 아니 양손에 했네. 네, 이제 제가 한 3주 동안 이제 휴가였는데 휴가 갔다 왔대요. 휴가를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또 체력이 너무 이제 없는 거죠. 네네. 운동을 이제 그래서 조금 해볼까 하고. 아, 어, 무슨 운동 했어요? 그냥 집에 이제 턱걸이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어, 거 좀 네.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턱걸이 몇 개? 턱걸이요? 한 뭐 5개 6개. 다섯 개. 네. 다섯 개 6개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아, 오랜만에 또 운동을 예, 오랜만에 하다 하니까 까졌어요. 양쪽이 대칭으로 까져서. 예. 장희진 씨는 애기애기한 현상 씨 오셨네요. 반가워요. 밤 산책 잘 듣고 있다고. 워낙 동안이라서 술집도 못 들어갈 듯 한다 하다고. 네. 진짜 좀 이렇게 신분증 뭐 이렇게 제시해달라고 네.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신분증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요. 아니 울보 막내라는 별명이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한 3년 전 별명인데 이거 아직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이 별명이 왜 붙었지? 그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출신인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살면서 처음 나가보는 방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패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힘들죠 막, 너무 네. 막 눈두덩에 휴지 조각 붙이고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긴 별명 아, 원래 눈물 좀 많아요? 어? 네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울어본 적 있어요? 어 이제 되게 메말라 있다가 되게 아, 메말라 일하느라고? 있다, 네, 일하느라고 되게 메말라 있다가 이제 딱 3주 휴가를 거치면서 다시 눈물샘이 돌아오더라고요. 어, 왜 계기가 있었어요? 쉬니까 확실히 이게 또 좀 쉬어줘야 되는. 네, 거. 사람이 이제 쉬어줘야 네, 또 이렇게 목도 돌아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울고 네.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이제 술김에 울었던 거 같은데. 네. 아, 여행 중에 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뭐 이번에 3주 여행 동안 어디 어, 한 곳을 딱 꼽자면요. 어, 그.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강아지랑 이제 여행을 갔거든요. 아, 가족이랑 저희, 강아지랑 네. 또 그렇게 갔다 온 게 거의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어, 저 여자친구랑 간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는 없기 때문에 네. 안 걸려드네. 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갔는데 네. 되게 뭔가 오랜만에 가니까 가족들이랑 가는 게 오랜만이어서 되게 또 뜻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내미 노릇을 좀 네, 하려고 네. 아까 보니까 뭐 양양이랑 제주랑 이렇게 갔다 오신 것 네. 같은데 아 너무 좋았겠어요.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하현상 씨와 함께 해봤는데 자 앞으로 뭐 계획이 있다면요 뭐 콘서트 네. 뭐 혹시 언제 이번 주 일요일 아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서요? 그 세종대학교에서 네. 하는 공연인데 네 그래요. 세종대학교에서 하는 공연.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세종대에서 하현상 씨 공연한다고 하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예요? 몇 시죠? 5시입니다. 역시 네. 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자,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함께 해 주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선배님이 저랑 소속사가 이제 같았었어 가지고 네 잠시 같았었죠. 네, 몇 번 뵀어요. 그래서 너무 또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LP 듣는 맛도 있고 아 네 저는 아 그럼 어머니랑 좀 같이 나오 어? 어머니가 안 봤기 때문에 어머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네, 너무 네 들으시는 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나오시는 거는 네. 어머니, 하여튼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상 씨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자 보내드리면서 전원석에 떠나지 마. 뭔가 아이러니하죠. 보내드리면서 떠나지 마.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현상 씨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상 씨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